안녕하십니까. 비뇨기약 TV 이용입니다. 조루증을 문제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약국에서 마취 크림을 사서 바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둔감화시키는 이제 국소 마취 크림이 뭐 여러 가지 상품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제형도 다양합니다. 마취 그 크림도 있고 스프레이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칙칙이라고 하는 거요. 연고 형태도 있고 그런데 약국에서 제일 많이 판매되는 거는 겔 타입의 그런 약재들이 제일 이제 판매량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법은 그 국소 도포를 한 다음에 30분 후쯤에서 닦아내고 관계해야 이제 상대방의 이제 감각에 영향을 안 준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계 특허를 받은 그 먹는 우울증 약에는 반응이 거의 없고 이 바르는 약을 꼭 써야 효과가 있다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이제 동원을 해보는 거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방법들이 국소 마취제를 사용하는 게 임상적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반작용 또 그 부작용도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것도 지나치게 사용하시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마취 크림의 겔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리도케인 마취제가 있고 벤조카인 마취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콘돔 안에 벤조카인 제제로 이제 도포되어 있는 성관계를 오래 할 수 있는 콘돔이 이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돔 안에 벤조카인 제제가 발라져 있는 콘돔이 있는데 이 벤조카인이 미국 FDA에서 경고하고 있는 거는 이제 좀 드물게 청색증을 유발합니다. 메트헤모글로빈 혈증이라고 하는 저산소증을 유발하고 이제 우리 혈관의 변화를 일으키는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약제이기 때문에 실제 이 벤조카인 포함된 약제들을 포함되어 있는 이 콘돔을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권장하기가 좀 껄끄러운 그런 면이 하나 있다는 거. 오늘 말씀드렸고 리도케인 제제는 이제 뭐 스프레이는 이제 들고 다니기가 좀 그래서 이제 겔 형태로 이제 조그맣게 이제 가져다니는 걸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반복해서 여러 번 특히 또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약간 그 마취 약제들이 이제 혈관 수축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걸 이제 찬물로 씻어내고 그러면 냉감이 생겨서 발기부전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강직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젊은 분들에서 조루증만 있는 경우에 뭐 발기력이 워낙 좋은 분들에서는 큰 상관이 없다고 그러지만 이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또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부터 오래 사용했는데 강직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여쭤보면 조루증 때문에 국소 마취제를 사용하셨던 분들에서 이제 강직도의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약제들을 사용해서 1차 약에서 큰 부작용이 없도록 약을 사용을 해보고 자기가 선택적으로 너무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가면서 국소 마취제를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이제 빈도가 많아지고 너무 오랜 장기간 동안 사용하시다가 이제 발기력의 변화가 오면 그 자체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조루증이라고 하는 이런 증상 자체가 어떤 병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성적인 반사회로가 어떻게 습관화된 어떤 그 패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행동치료도 해보고 또 약물치료도 해보고 약물치료와 행동치료를 병용해서 가능하면 약물 없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루증을 위해서 사용하는 국소 마취제에 너무 빈번하게 장기간 사용했을 때 부작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뇨의학 TV 이용이었습니다.